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리젠테이션 6단계 중에서 제4단계 자료 작성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자료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보이는 장표가 청중들한테 보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각 자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의미 전달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학자가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단어는 7%, 목소리는 38%, 시각 자료가 55%의 의미 전달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각 자료가 의미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프리젠테이션의 목적 달성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각 자료가 33%고 시각 및 청각 자료가 67%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가 그만큼 더 목적 달성에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 자료의 중요한 그 측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감별 정보 습득 의존도라는 걸 보면 시각이 75%로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촉각, 미각, 후각 순으로 정보 습득의 의존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경과와 기억률을 보면 언어는 20분 후에 18%만 기억하고 100분 후에 4%만 기억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림은 100분 후에 19%만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와 그림을 같이 제시했을 때 20분 후 80%를 기억하고 100분 후에도 70%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각 자료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 자료를 작성하는 원칙을 보면,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단순화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 PPT 파일 내에 발표 자료가 그만큼 일관되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포맷, 그리고 번호, 모양, 크기, 색깔, 위치, 순서, 용어 이런 것들이 다 일관되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미지화라는 것은 적절한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그냥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쉽고 보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컬러를 사용할 때는 삼색 정도, 삼색 내외가 적당하다. 그러니까 글자에 색을 입힐 때를 얘기하고요. 그림은 오히려 뭐 다른 색상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논리성도 시각 자료 작성할 때꼭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 여백 같은 경우가 충분한 여백을 둬라. 너무 글자가 빡빡하게 들어가 있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피곤한 느낌을 주고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그리고 로고, 매 장마다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뭐 클라이언트다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회사의 로고, 그런 것들을 매 장마다 넣으라는 거고요. 동선은 좌측 상단에서 가운데 하단 쪽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문자는 글자 크기는 24 폰트 이상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보기에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요. 너무 커도 좀 그렇고, 너무 작으면 또 시각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죠. 영문 글꼴은 소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한 줄당 자료의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매직 넘버 7에서 얘기했던 기억의 효과를 고려해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그 정도의 단어를 집어넣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색을 달리 가져가는 거. 아까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붉은색으로 그 강조하고 싶은 그 글자만 붉은색으로 표기를 한다든가, 크기를 조금 더 키운다든가, 글꼴을 바꿔서 또 강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애니메이션 효과,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 음향 효과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한자나 영어로 기입을 해서 그 부분만 좀 차이가 나도록 표기를 하는 방법도 강조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배포 자료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매체 선택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 다그빔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제가 실제 조사 회사에 다닐 때나 그럴 때는 또 광고 대행사 다닐 때는 OHP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빔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특수한 효과를 누릴 때 오히려 뭐 오디오나 비디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5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연습과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도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나중에 실전에 가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은 연습보다 더 긴장이 되게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문어체. 문어체로 된 부분을 구어체로 바꾸는, 그리고 일상 대화체, 1대1의 대화를 연설할 때 쓰는 말로 변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연습해 놓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본인이 이해했다 그래서 그 이해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전에서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습 방법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작성되는 원고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초보적인 연습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원고 초안을 준비해 놓고 뭐 내용상의 문제점을 자기가 이제 그 원고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색한 단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 거, 논리상의 오류, 또 그렇게 읽으면서 더 좋은 표현이 떠오를 경우엔 표시를 해놨고 나중에 바꾸는 그런 것들도 연습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2단계는 실전과 유사하게 연습한다. 그 시각 자료하고 표현 방법, 바디랭귀지, 목소리 소유 시간,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원고를 놓고
시각 자료 또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원고 내용과 시각 자료의 일치성, 그 다음에 그 프리젠터의 태도, 또 발의 랭귀지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상 질문도 생각해보고, 그럴 때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미리 연습을 해놓는 것이 훨씬 실전에서 편하게 진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완전히 실전처럼 뭐 누구를 앞에 놓고 청중을 앞에 놓고 하는 것처럼 실전처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친구들 또는 뭐그 관련된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해서 연습에 들어가고, 최종 원고하고 최종 시각 자료, 그리고 발표 장소와 유사하게 되어 있는 장소에서 현장 적응도 할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의 연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피드백 방법으로는 본인이 혼자 할땐 거울 앞에서 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비춰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스스로가 피드백을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동료들 앞에서 실시를 하고 그 동료들로부터 또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연습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녹화된 것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발표 순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정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최초에 하면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맨 처음에 하기니까 긴장도 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것도 역시 앞에서 한 사람들이 얼만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뭐, 피해야 할 시기 이런 것들도, 뭐,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면, 고려를 할수 없는 거고요. 발표 장소도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모나 용모, 그 프리젠터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그 용모를 갖추느냐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양복은 감청색, 곤색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짙은 양복 정장, 뭐, 검정색 구두는 아주 베이직한 기본적인 용모라고 볼수 있고요. 상의 앞단추는 채우는 것이, 하나 정도 채우는 것이 단정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밑에 있는 단추 하나는 풀어주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라고 할수 있고, 그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다른 그 프리젠테이션과 관련 없는 개인 사물은 아예 지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장 직전에 거울을 한번 보고 용모 체크를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뭐 준비물 같은 것도 역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매체 사용 같은 경우도 뭐빔 프로젝트만 확인하고 자기의 원고를 컴퓨터에 업로드 시킨 후에 그걸 열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정도는 확인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시, 이제 본 프리젠테이션으로 들어가면 소개하는 오프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소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만약에 있어서
그 프리엔터를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소개를 받고 나간다면 뭐 좋은 표현을 써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간편하고 무난한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뭐 소개 멘트,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뭐 입장했을 때, 그 장소에 입장했을 때, 청중이 박수 중일 때는 박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이름을 말할 때는 한 자씩 끊어서,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게 알아듣기가 좋겠죠. 그리고 지나친 과장이나 자화자찬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기소개 직후 자연스럽게 오프닝으로 이어져야겠죠. 청중의 주의 집중이 최고치에 달할 때이므로 침묵은 어색하기 그지없다. 즉 내가 프리젠터로 나서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 처음 부분에서 굉장히 청중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이 흐르게 되면 조금 어색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오프닝 멘트 같은 경우도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정과 그 청중들에 대한 인정과 감사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프리젠테이션에 뭐, 목적은 무엇이고, 발표는 어느 정도, 몇분 정도, 전개할 것이고, 끝나고 질문을 해 주십사. 그래서 질문을 중간에 하지 말고, 프리젠테이션이 다 끝난 뒤에,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정도의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랭귀지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뭐 직접 서로 주고받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오히려 기여도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더 효과가 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표정 보거나 아니면 손짓 아니면 뭐 어떤 고개를 끄덕이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와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언어적인, 바디랭귀지를 활용하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잘, 청중들의, 반응도 체크를 할수 있는 겁니다. 발표자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최상의 시청각 자료다. 대부분 청중들이 그 장표를 보기는 하지만, 발표자를 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 자신이 시청각 자료라라고 보시면 되죠. 첫인상은 시작하고 나서 4분 안에 결정된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프리젠테이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표정. 너무 경직되어 있거나 긴장한 표정을 지으면 좋지가 않겠죠. 용모 단정한 부분, 그다음에 매너, 태도, 그다음에 사용하는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청중들은 의사결정을 할때 냉철하게 내용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정 관리, 뭐 바람직하지 못한 표정, 바람직한 표정, 뭐 바람직한 표지 하지 못한 표정은 뭔가 좀 못마땅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시선이 흐트러져서 산만한 표정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표정으로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미소를 띠우되 적절히 긴장한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안정된 표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선 처리. 이 시선 처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청중을 피하고 그냥 청중과 시선을 마주하지 않고 자꾸 먼 데를 쳐다보면서 이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청중들과 눈맞춤을 해야 돼요. 아이컨택이죠. 근데 어느 한 청중한테만 뚫어지게 뭐 쳐다보거나 집중적으로 그렇게 청중을 쳐다보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시선 처리와 바람직한 시선 처리를 몇 가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청중 이외에 엉뚱한 것을 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내가 그 발표 장표인 스크린을 보고 있으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도 안 좋죠. 너무 특정한 곳만 시선을 고정시켜 놓는 것도 안 좋고요. 마주 보고는 있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도 불쾌해질 수가 있죠. 시선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경우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시선은 항상 청중을 주시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고루 시선을 배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1대1로 마주치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센텐스 도중에는 어떤 설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한테 시선을 주고 시작했다면 그 문장이 끝나는 때까지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손을 활용하는 경우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단조로움을 너무 그냥 정자세로 꼿꼿하게 서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단조롭죠. 그래서 이제 손동작으로 뭐 강조할 때라든가 뭐 절도 있게 움직여야지 그렇다고 해서 뭐 주머니에 넣고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굉장히 건방지잖아요. 그죠? 팔짱을 끼는 것도 안 좋죠. 뭐 과도하게 너무 손을 움직이는 것도 좋지 못하고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고요. 손의 바람직한 사용의 경우는 뭐 자연스러운 차렷 자세가 일단 프리젠테이션을 할때 기본적인 자세인데 필요한 경우에 이제 손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지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손바닥을 곧게 펴서 전체로 해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지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되고 실수했다 그래서도 그때도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바람직한 사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뭐그 연사들이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할때 손을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탁자에 기대서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죠. 이거는 정말 뭐 상사가 완전히 부하들만 놓고 뭘 훈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굉장히 건방진 자세라고 볼수 있고요. 목소리 같은 경우도 뭐 목소리는 뭐 본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목소리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목소리의 높낮이, 속도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표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소리가 작거나 너무 큰 것도 좋지 않고요. 너무 말을 빨리 하는 것도 너무 느리게 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단 고조가 없이 그냥 너무 단조롭게만 얘기하는 것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너무 또 긴장을 해서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도 너무 긴장했다라는 걸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경우니까 별로 좋지가 않겠죠.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경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발음은 명확하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어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말할 때 보면. 뭐, 그, 아,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런 언어적 습관은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나타나, 표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습관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투리를 너무 지나치게 쓴다든가, 은어나 저속어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바람직한 부분은 표준어를 사용하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절도 있게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바디랭귀지를 활용하는데 서 있는 자세. 앞에서도 보였지만, 이렇게 뭐, 탁자에 기대든가 그런 거안 좋죠. 너무 움직이지 않고, 부동 자세도 안 좋고요. 너무 자주 움직이는 거 산만해 보이니까 또안 좋죠. 그래서, 청중을 정면에서 마주본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적절하게 움직임을 해주는 것이 그 프리젠테이션의 내용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룬다면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뭐 질의응답하는 부분도 폐쇄형 질문이라는 건 뭐예요? 아예 그냥 딱 예, 아니요 식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청중들한테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청중의 주의 집중이나 적극적 답변을 사실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청중들이 막 호응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에는 이런 질문은 보통 하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특별한, 뭐, 내용에 대한 어떤 제안서 내용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질문에 본인이, 답을 해야 되는 경우죠. 질문보다는. 역시 질문을 받는 경우도 아이 컨택을,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아이 컨택을 유지하고, 아주 열심히 듣는 경청 자세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한 사람이나 또는 질문 내용에 대한 인정을 일단 하면서,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아들었는지를 그 질문자가 알수 있도록 한번더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게 전달한 후에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답변은 전체에게 하지만 사실은 질문 당사자한테 뭐 올바른 답변이 됐는지 그 이해 여부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뭐 질문을 두세 개씩 한꺼번에 받아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그 스케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난처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내가 감정으로 동요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내면 안 됩니다.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을 자제하고, 또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논쟁으로 끌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명백한 내용상의 오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프리젠터가 아 이건 내가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요령이라고 볼수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답변하기 이 경우는 조금 일반적인 프리젠테이션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때 이제 제3의 청중에게
누가 답변을 본인이 잘 모르겠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해당되진 않을 거예요.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답변하는 단계 절차를 얘기해 놨는데요. 뭐, 이 경우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끝내면서 정리하면서 마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새로운 정보를 언급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하고 다르면 안 되니까. 끝내기 전에 자료 챙기지 않는다. 그리고 팔로우업 차원에서 뭐 연락처 제시한다.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있는 프레젠테이션 경우에 그렇고요. 마지막에 부정적인 그런 어조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 강한 메시지로 마무리한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면접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를 할때 마지막에 인상을 좀 남길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확실히 자기 자신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원고는 세 가지 색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완전히 빨간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하라라고 보고 있고요. 키스 법칙이다 해서 keep it short and simple이다라고 해서 간단하면서도 단순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라인 바이 라인이다라는 건 발표 내용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PPT에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할 경우에 하나씩 나타나도록 그런 식으로 장표를 만들면 더욱 좋고요. 뭐 가급적 화면이나 원고를 자주 보는 인상을 풍기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다 알고서 발표한다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청중들을 보고 뭐 가끔 뭐 장표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가르칠 때 정도로 한번 보는 건 괜찮지만 계속 장표만 보고 얘기해서는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청중의 자세라는 것은 뭐 청중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자세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서는 아이 컨택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도 바람직한 청중의 자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분명한 목적이라는 게다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적 설정을 확실하게 해놓고,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원고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충실한 원고 작성. 그 원고의 내용이라는 것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표현 방식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심리학 이론을 활용할 필요 있다는 것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연습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광고 대행사 다닐 때도 그 정말 아주 경험이 많은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몇 차례의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합니다. 팀에 있는 동료들 뭐 부하 직원들 모아놓고 하고 또 상사들 모아놓고 하고 임원들 대표이사 앞에서도 한번더 하고 적어도 세 차례 네 차례 이상의 연습을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프레젠테이션에 왕도는 없다. 연습을 그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들 앞에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조를 뭐 구성을 했다면 친한 친구들일수록 좋겠죠.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프리젠테를 하면 나머지는 청중으로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잡고 뭐 정말 너무 길지 않더라도 한 10분 정도 되는 양의 장표를 만들어서 연습을 자꾸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광고대행사 다닐 때 실제로 대리급이 되면 프리젠테이션 교육에 들어가요. 1박 2일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첫날에는 주로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이튿날 오전에는 각그 개인별로 5분, 10분 정도의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하게끔 합니다. 그 전날 자료랑 뭐 주제들을 다 나눠서 주고요. 그래서 밤에 그걸 준비해서 아침에 실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비디오 촬영을 해요. 그리고 오후에 비디오 촬영된 내용을 그 영상을 다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아, 지금 한 친구는 뭐 이런 모습은 또는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 교육에 들어온 보통 뭐 국장급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아니면 뭐 부장급이나. 그래서 그 피드백을 해주고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고치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의 왕도는 없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내용 살펴보는 거는 마치고요. 프리젠테이션과 관련된 짧은 영상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출신 부장 출신의 베스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한 6분짜리 영상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본부장의 프레젠테이션 저자 은석이입니다. 요즘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왜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말을 잘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알버트 메라비안 캘리포니아대 교수에 의하면 사람들이 의사소통 시 말에 해당하는 언어적 요소는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는가에 해당하는 청각적 요소가 38%, 또한 어떻게 보이는가에 해당하는 시각적 요소가 55%로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을 불리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의 스토리를 입히는 기술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 목적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연습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육체적인 노동은 로봇이, 정신적인 노동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삶과
일하는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창의지능과 사회지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창의지능은 독창성으로 신기술 개발 능력, 뭐 그림을 그리는 것, 글을 쓰는 능력들을 말합니다. 사회지능은 통찰력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업과 소통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협업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레젠테이션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한 PT입니다. 제한 PT의 특징은 1등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 차로 승부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제한평가는 일반적으로 회사 역량, 조직 역량, 제한 역량, PT 역량의 네 가지 요소로 평가됩니다. 회사 역량은 브랜드와 신용도로 5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직 역량 평가는 영업력과 기술력으로 평가합니다. 30% 정도의 비중입니다. 조직 역량도 마찬가지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끼리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음은 제한 역량 평가로 요구한 스펙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20% 정도고요. 대부분 제한업체들은 모든 스펙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단계인 PT 역량 평가에서 승부를 걸고 1% 차이를 만들어내야 승리할 수 있는 게 제한 PT의 특징입니다. PT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PT 면접의 중요성입니다. 요즘 기업체에서 신규 사원을 채용할 때 어학성적, 해외연수, 자격증 등 스펙 대신에 PT 면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PT 면접이란 지원자가 면접 전에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면접위원들과 지능 등을 통해 잠재 역량을 확인한 것입니다. PT 면접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지원자의 직무에 대한 배경지식, 논리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주장의 일관성 평가 등을 합니다. 지원자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 내에 주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PT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가 알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여기서 상대란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 직장인들, 전문가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본 강의 핵심인 프레젠테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뭐 짧은 영상이긴 한데 뭐 삼성그룹에서 일했던 부장까지 지냈던 분이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 제가 앞에 우리 나온 강의와 관련해서 너무 사실 조금 급하게 내용들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오늘 앞에서 쭉 설명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여튼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직장을 다니던 아니면 사업을 하던 나중에 뭘 하든 간에 이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건 반드시 누구나가 다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요즘 입사 시험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 프리젠테이션 면접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면접이 몇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든 기업에서 대부분 다이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채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많이 단련시켜 놔야만 정말 실전에 가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만큼 이 프리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프리젠테이션 실력을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